입시 복잡합니다. 하지만 더 복잡한 건 네 성적이죠.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7분 대화광 가자! 자, 서울대 편입니다. 자, 서울대 편 처음이고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을 네가 왜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서울대 편입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상을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 먼저 제가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. 이 대학의 핵심 키워드 셋. 네, 서울대. 그러니까 이 대학은 뭐 핵심 키워드고 뭐고 합격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. 첫 번째, 네.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. 두 번째, 수능을 만점이나 만점에 가깝게 맞는다. 세 번째, 최상위권 특목 자사고의 최상위권 학생들과 쿨하게 학생부로 붙는다. 이 세 가지. 네. 자, 여기 고르시면 됩니다. 뭘 좋아할지 몰라서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, 저희가. 세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가면 그렇죠. 되잖아요. 네.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. 네, 전교 1등을 하거나 수능을 다 맞거나 네. 아니면 최상위권 특목 자사고 학생들과 붙어서 이기거나. 네, 그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. 네. 그러니까 제가 방송 초에 말씀드렸지 이걸 네가 왜 보고 있는데. 자, 가보죠. 네. 지역균형 전형부터 가겠습니다. 이거 전교 1등만 가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전교 1등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전교 1등이 돼야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. 맞습니다. 이 전형은 일단은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만든 대입 전형이고. 평화요? 예예. 예.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거 묻지 마세요.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일단 전형 특징은 네 맘대로 쓸 수 없습니다. 추천이 필요하죠. 네. 기본적으로 전교 1등이 받는데 자연계열의 경우는 1등이 호기롭게 의대 간다고 합치면 이제 2, 3등이 받기도 합니다. 경쟁 상대, 이 전형의 경쟁 상대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입니다. 그렇죠. 네. 특목자사고는 없거나 있다면 거의 이름만 특목자사고인 거고 단 일반고 1등끼리 경쟁인 거죠. 맞습니다. 너만 1등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내가 1등이라고 자랑하는 아이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? 그 모자란 학생. 그렇죠. 많이 모자라죠. 거기서 내가 1등이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이 전형에 지원 할 수 있는 내신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. 계속 말씀 참고만 하셔야 돼요. 내신은 1등급 되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1.3 넘어가면 떨어진다.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. 그렇죠. 전혀 뭐, 그렇지 않습니다. 아, 선생님, 저 1.3인데요. 안 되겠죠. 아, 저 1.5인데요.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지균 합격자들이 대부분 1등이니까 1등급 초반이 많아서 1등급 초반이 아니면 힘들지 않냐? 라는 의식이 있는 거지. 이제 그건, 제가 봤을 때는 지균을 받았다는 건 그 학교의 최고이라는 걸, 최고라는 걸 교장님이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. 1.3이 네. 넘어가서, 뭐 1.3보다 낮다고 무조건 떨어진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그러니까 좀 내신은 학교의 어떤 경쟁 학생들에 따라서 좀 내신 관리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. 근데 지균을 받았다면 제가 봤을 때 내신은 괜찮습니다. 물론 3등급, 4등급 아이가는 안 되겠지만 걔가 지균을 받을 일은 없으니까요. 네. 자, 수능 최저는 이제 이게 다 잠에 나가겠지만 있습니다. 전교 1등이면 저는 당연히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양심이 있으면. 단? 양심 문제니까. 양심 문제입니다. 자, 서울대를 예. 가겠다. 그럼 이 정도 성적을 맞춰야 돼요. 단,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가 매우 빡셉니다. 지역균형에서 합격의 키워드죠. 그렇죠. 수능 최저. 특히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맞추면 그냥 합격인과도. 라는 말도 있어요, 심지어. 이 정도로 빡세요. 네. 예. 과투. 예, 경쟁률이 뭐 1대1, 2대1, 뭐 이런. 그렇죠. 예. 과탐2랑 수학 가형이 문제인데, 예. 하여튼 좀 빡셉니다. 참고로 내년 2021학년도부터는 되게 완화돼요. 네, 좀 완화됩니다. 예, 근데 어차피 넌 내년에 못 쓰니까 예, 올해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. 예. 자, 그다음에 일반 전형 말씀드릴게요. 이제 이 전형을 이제 저는 이제 별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스타워즈. 그렇죠.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네. 이 전형을 지원하는 네가 누구든 너는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. 이 전형 앞에서는. 왜냐면 다 같이 그렇죠. 변하니까. 내 앞에선 평등하다. 자. 전형은 이제 추천은 필요 없습니다. 이 전형은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합니다. 너도 지원은 할 수 있어요. 누구나 뽑히진 않아요. 경쟁 상대는 대부분 특목 자사고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. 네. 그리고 일반고에서 아쉽게 1등을 못한 2등 학생들도 많이 지원합니다. 지금 못 받은 애들. 그렇죠. 네. 홍진호가 2등이라고 우리가 홍진호 선수를 약하다고 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네. 영재학교랑 과학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아유, 바글바글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 전형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신은, 제안드리는 내신은, 일단 특목자사고는 학교별로 지원 가능한 풀이 자체적으로 있을 것입니다. 예, 자체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, 참고하시면 돼요. 제 생각에는 네. 최상위권 특목자사고 기준 지원 가능한 풀은 한 20% 이내? 상위 예, 20% 이내면 맞습니다.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뭐 25%까지 한 학교도 있을 것 같고.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나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지원 풀에
그래서 내가 꼴찌로 지원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요거는 이제 아마 알 거고,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내신이 나도 된다는 게 아니라, 어차피 요거 지원할 애는 2등도 어차피 내신이 거의 1등 초반대거든요. 네. 1등급 아이디랑 내신이 막 0.01 막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, 다만 일반고 학생들이면 내가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수능 최저는 있나요, 없나요? 없습니다. 네. 왜 없죠? 그 이미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 등보다도 영재학교 굳이 수능 최저 안 봐도 되는 애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없앤 겁니다. 네가 수능 최저가 힘들어해서 서울대에서 없애준 게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물리학과랑 수학과는 이 학교에서 좋지 않습니다. 물리학과, 수학과 순수 학문. 그렇죠. 네. 이 학교에서만 네. 좋지 않습니다. 왜냐면 영재고 아이들. 네, 영재학교 학생들이 네. 이제 하찮은 의술 이런 거 말고 우주의 비밀을 풀겠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. 네. 자, 그리고 생소한 학과가 많아요. 이 학교의 특징이. 처음 듣는 학교. 그렇죠. 학과들이 좀 안 이런 학과도 있나? 그러니까 네. 국립대다 보니까 나라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학과들의 관심을 가져보면 약간 합격의 길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다. 네, 자세한 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처음 듣는 학과 이런, 네.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예.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.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선생님 갑자기 과를 막 변경해서 지원해도 되냐. 그렇죠.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.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서울대 입학처에서 답변한 것들을 제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좀 띄울 텐데 어쨌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제가 뭐 네. 학과를 바꿔도 되냐, 뭐 진로랑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거를 오늘 할 자리는 아니고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학과를 꼭 써야 되면 쓰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빈틈을 찾으려면 뭐 바꿔서 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 마음대로 해라. 네. 네. 추천은 해주셔야죠, 그래도. 이게 이제 딱 보고 뭐 이런 과도 있어야 하는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지역균형 전형, 일반 전형 다 눈치 작전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렇습니다. 누가 봐도 비인기인 학과 쓰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다. 내가 네. 3년 내내 생명계열을 준비했다고 해도 네. 과를 바꿔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. 저희 경험은 네.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서울대편 이것으로 마치고 네가 이거 입시 복잡합니다. 왜 안 해 뒤에 계속 봐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힘내서 서울대 입시 무조건 힘듭니다. 어차피 그냥 7번 지나가지고 안 나와. 좀 안 됐다니까.